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제일 심한 착각이 자기는 공무원 했으니까 사회에서도 충분히 대우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죠. 뭐 이런 착각을 가지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나서 사실 미래는 썩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 시험 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치는 이유는 사기업에서 취업이 힘드니까 공무원 시험 치는 거예요. 사기업에서 좋은 데 들어갈 것 같으면 뭐하러 공무원 시험 칩니까? 하다 못해. 여러분 같으면 구급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대부분 대기업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공무원 더 힘들어요, 요즘에. 특히 대졸 공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거의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경력이 세 자리에서 넘어가니까. 그래서, 보통은 공무원 시험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좋은데 못 가니까. 그럴 바에는 공무원 시험 치자 해서 공무원 시험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보다 보면 문과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문과생들이. 그만큼 문과생들이 문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공무원 학원 가보면 전국에 문과생들은 다 있어요. 문과 출신들. 제가 예전에 지금하고 좀 시대적인 차이가 나는데 한 13년 차이가 나네요. 그때 공무원 시험 다닐 때도 대졸자가 많았습니다. 거의 다 대졸자였어요. 고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대졸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여기 왜 왔을까? 물어봤을 경우에 대답이 취업이 안 되잖아. 요즘 뭐 문과가 취업이 되냐?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지금만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더 심할 거라 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이제 합격하는 것도 쉽지 않죠. 보통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데 구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무리 빨리 붙어도 한 2년, 2년. 1년에 붙는 사람은 정말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합격자가 100명 있으면 한 5명? 단기 합격자도 있어요. 한 6개월, 8개월. 그런 사람은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어가 좀 특출나고 다른 과목도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6개월, 8개월 걸리는 거지. 일반 사람들 절대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보통은 한 3년 잡습니다. 2년에 3년. 요즘 보니까 구급공무원도 일반 행정 같은 게 5년 해서 늦는 사람도 있어요. 구급공무원 5년. 제 아는 지인 얘기했습니까? 제 아는 지인이 운전 중인데, 이번에 시험을 받았는데, 일반 행정 2명을 아는데, 둘다 아가씨예요. 아가씨인데,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랬대요. 한 20대 초반 중반인 줄 알았는데 90년생이네. 90년생이면 지금 34살이에요. 34살인데 구급 1호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한 5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제 방송에 작년에 이제 그 대구시 지방직 일반인제 붙으신 분 있는데 그분 면접 스터디 할때 여자분 중에 합격하신 분한 명이 6년 준비했대요. 구급 공무원. 6년. 이거 단기 합격자 거의 없었대요. 면접 스터디 하니까 한 3년 4년 이 정도 됐대요. 구급 공무원 붙는데도. 아무래도 일반 행정이니까 다른 진열보다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고 경쟁자도 치열하겠죠. 아무래도 여자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진열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공무원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답답한 조직에서 평생을 또 일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는 건데 뭐 힘드니까 그만뒀겠죠. 저분들이 정말 홧김에 그만두고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기대도 있거든요. 보통 집안에서 공무원 시험 붙었다고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실 부모님 없습니다. 근데 그만두겠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말려요. 아, 그래 뭐 공무원 말고 할 것도 많으니까 꼭 공무원이 아니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없고 왜 그만두냐? 그 좋은 공무원을. 너 그만두고 나서 뭐 하려고 하냐? 나오면 후회한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냐 나오고 나서도 공무원을 대체할 만한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지기 힘드니까. 물론 저분들도 정말 힘드니까 그만뒀겠죠. 근데 그만두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 근무해보고 공무원 들어온 사람과 그냥 학교 다니고 공시주민만 하다 공무원 들어온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본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타입들을 아래에 적어보자 합니다. 근자감 뿜뿜, 입직은 출발선인데 결승점이라고 착각함.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마저도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들어왔냐. 자괴감 든다고 불평. 그러나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냥 당연시야. 힘들다 징징. 직장에서 갈궈지고 상력 들어가며 고생한 경험이 없으니 진짜 지옥이 뭔지 모름. 워라밸 중시. 내 업무는 남이 뭐라 딴지 못 걸게 완벽하게 한다는 자존심은 없고 미루고 시간 때우기 마인드이며 워라밸 밸런스가 라이프로 확 기울어져 있음. 능력은 크다. 공시 공부만 했으니 업무 능력이 빈약함. 사무형 프로그램의 기초도 잘 모름. 그러면서도 배울 의지가 없음. 그래서 업무 능력이 안 나옴. 레벨 있는 책을 거의 안 읽어서 문장 이해력이 낮고 논리적인 문장의 작성도 어려움. 기획안 작성 능력은 제로. 사고는 편협.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고 아는 지식도 적어서 사안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논리적 사고가 어려워. 덕분에 똥꼬집이 상당함. 뇌에는 중학생 때 인스톨된 마인드 그냥 그대로. 사회의 마인드 패치는 설치는커녕 다운로드조차 되어 있지 않음. 그래서 사회인으로서의 상식이 없는 행동을 종종함. 때문에 요즘은 사회의 마인드 제대로 탑재된 신입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댓글 다신 분은 제 방송에도 가끔 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이 댓글 다신 분은. 현직 공무원인데 짬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일하신 지가 거의 20년 되신 분이에요. 공무원 일을 통달하신 분은 20년이면. 20년 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신입들을 봤겠죠. 그리고 이분이 일하는 공무원은 보통 공무원이 아니에요. 바로 경찰 공무원이에요. 근데 경찰 공무원에서도 이렇게 뭔가 개인의 능력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도 경찰 공무원 요즘 수준이 꽤 높거든요. 수준이 꽤 높아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도 경찰 공무원 최종 합격자분들 보면 직업 출신들이 정말 많아요.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충남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기 뭐야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인서울 출신도 엄청 많아요. 제 방송에 들어오셨던 그 경사분, 그분 한 10년 하셨는데 그분은 신입을 받은 게 연대 출신도 받았답니다. 연대 사회학과. 그리고 중경외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경찰도 요즘에 엘리트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 많이 들어와서 가방끈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방끈이 엘리트라는 거지, 가방끈이 높다는 거지. 가방끈이 높다고 해서 현직 일을 잘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경찰 일이라는 게 몸과 머리를 같이 써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20년 동안 이제 현직 생활하면서 많은 신입들을 봤단 말이에요. 좋은 신입도 봤지만 아닌 신입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분도 약간 꼰대가 적어놨지만 어떤 얘기고 싶냐면 요즘에 확실히 MZ세대, 그러니까 Z세대 친구들, 사회경 없는 친구들이 경찰 조직을 좀 많이 망가뜨리고 있구나. 왜냐면 경찰 조직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희생을 당연시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다른 조직보다. 사명감이나 투철함이나 봉사 정신이 그 어떤 공무원보다 요구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지구대 같은 데 가더라도 취객들 막 경찰한테 막침 뱉고 막 이렇게 멱사자비해도 고문고문 따르고 뭐 이렇게 욕하고 해도 그렇게 무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어떤 그런 멘탈적인 부분은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공무원도 힘들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마저도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들어왔냐. 자의가 든다고 불편.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숙명으로 갔다 온 친구가 이런 마음 먹는다는 거예요. 숙명.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됐어. 일한 지 10년 된 것도 아니야. 이제 들어와가지고 15 이제 달아가지고 일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마인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 아니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성 요구가 되고 구성원도 많으며 단체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누구 하나 솔솔수범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거를 불평을 하면, 왜 들어왔죠, 이게? 왜 들어왔습니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들어왔냐? 이런 거 하려고 들어왔죠, 경찰이. 그러면 뭐 경찰이 특별한 거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미디어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왜 미디어가 사람을 바보로 만드냐 하면, 여러분 요즘에 경찰 드라마,
경찰 영화 같은 걸 보면서 경찰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모범 형사는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베테랑이나 뭐 와일드 카드 같은 경찰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미디어를 보면서 아 정말 현직 경찰관들 이럴 것이라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런 건 정말 큰 오산이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현실 고증이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 드라마예요. 경찰 드라마 영화를 가지고 실제 경찰이 그럴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직 분이 그 이제 경찰 드라마 영화를 어떻게 보냐고 얘기했는데 단일도 공감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경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만들게 되면 못 본다는 거야. 방송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MSG를 엄청 많이 트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미디어를 가지고 경찰의 꿈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경찰은 그 미디어에서 봤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경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드라마 작품에서 봤을 때는 경찰이 멋있어 보였는데 왜 내가 이런 거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죠. 해야지. 뭐 특별할 거할 거라 생각하나 순경이.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경찰에 입직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힘들다 징징. 진짜 지옥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힘들다 징징은 아마 여자 여경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평생 해야 되는데 누가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경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힘들다고 징징대면 안 되죠. 누가 하나 알아주는 게 없어. 힘들다고 징징댈 것보다 힘들어도 버틸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워라밸 중시. 내 업무는 남이 뭐라 딴지 못되게 완벽하게 한다는 자존심은 없고 미루고 시간 때우기 마인드.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짬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갓들어온 순경 얘기하는 거예요. 갓들어온 순경. 그러니까 들어온 지 일을 오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의 워라밸. 아니 워라밸 할것 같으면 경찰에 왜 들어와? 아니 경찰에 왜 들어옵니까? 아니 경찰 조직에 와 들어와서 워라밸 따진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면 경찰 조직은 워라밸을 좀 하기 어려운 조직이에요. 왜냐면 교대 근무를 해야 되잖아. 주야 밤낮으로. 그리고 이제 자원근무라고 해서 대군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워라밸 할것 같으면 경찰이 들어오면 안 되지.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우면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간 때우기 마인드라고. 경찰이 시간 때울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워낙에 사건 사고 현장이 많아서 서류 적거나 이제 조사하거나 아니면 신고 접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워라밸 밸런스가 라이프로 기울어져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경찰이 있으면 안 되겠네.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은 그다음. 공시공무원 있으니 업무 능력이 빈약함. 요즘에 문제가 나오네요. 레벨 있는 책을 거의 안 읽어서 문장 이해력이 낮고 논리적인 문장의 작성도 어려워. 그렇다고 이걸 뭐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죠. 사고는 편업.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아는 지식도 적어서 사안에 대한 성찰력이 부족하고 논리적 사고가 어려워. 덕분에 똥꼬집이 상감. 반하는 게 많다는 거죠. 뇌에는 중학생 때 인스톨된 마인드 그냥 그대로 사회인 마인드 패치는 설치는커녕 다운로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지? 나는 괜찮은데 꼬우면 지들이 하든가 이런 마인드죠.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이 경찰 조직은 좀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좀 희생정신이 강하고 남을 위해 좀 먼저 모범을 보이며 온갖 더러움과 어떤 멸시 같은 것들은 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경찰 조직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네. 어떻게 보면 경찰 조직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네요. 물론 이분들도 배워가면서 마음을 고쳐먹겠지만 옛날과 비교해서 그런 어떤 좀 빌런들이 이 경찰 조직 안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네. 예.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분. 사회가 이렇게 좀 뭔가 나쁘게 변해가다 보니까 이 경찰 조직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교육시켜서 조직에 순응하는 수밖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